그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세력이 이번에 과반수 밑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패배, 아주 큰 패배라고 할 수 있지만 수구적 정당이라는 그 성격, 그 다음에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에 비하면 이것은 패배인 것은 분명하나 그야말로 국민의 심판은 역시 부족했다. 특히 이 지역주의가 결국 그것을 가로막았다. 만세! 한국당 만세! 만세! 정의연금 만세! 만세! 정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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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에 와서 국민의 뜻이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맞추도록 어떤 신고를 하십니까? 같은 시각 이철의 선거 사무실. 트레이노 후보에 비해 7,961표 압수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며 정영근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철은 떠날 채비를 하며 수고한 운동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선거 초반만 해도 희망은 있었다. 하지만 박풍과 노풍이 불며 상황은 급변했다. 부산 지역의 민심은 이철이 아닌 정영근을 선택한 것이었다. 부산 절대로 어쩌면서 개종자들과 노림하여서 서울사 먹고 상담하고 온 것부터 할 텐데 어쩌면서 개종자들과 많이 먹던가. 진정동 의장이 바람 파문다고 하면 결과적인 겁니다. 그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경남 부산 지역 그 일부 민심들은 뭐랄까요?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 우리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재의식이랄까요? 어떤 의식의 밑바닥에는 저놈들 뭐 꼬투리 잡을 건가 하고 기다려 있던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한 민주노동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울산에서는 조승수가 금태찌를 달았다. 우리 노동자와 농민, 서민이 같이 17대 총선 저 보수 정치 야승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 여과 없이 빵빵하게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민노당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한나라당은 차분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40여 년 만에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주었다. 경합 지역을 제외한 선거 결과가 윤곽을 잡아가던 시각 이문열은 자신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3당이야. 참 이래이다. 이 세상이 참 변했다. 이런 결과가 그에게는 큰 변화로 다가왔다. 2002년 12월 15일 선거 대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아마 한 작은 혁명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말하자면 뭐 나쁘게 말하자면 말이죠. 머피의 법칙이 한 6번 이렇게 중첩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우리나라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보니까 또 두 번 또 이번에 또 결과를 보아서는 이제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도 변했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 작동하는 원리 구조 자체도
변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이 변한 것을 인정했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봤다고 했다. 예전에 그 엄격한 반공주의나 이런 것 좀 대신해서 더 세련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이념 형태에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적 원형에 가까운 어떤 이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또 그 실천 현실 정책 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 같은 것도 하나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관념주의 이상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용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가야 되고, 사실 이번 변화가 중요하다면은 이제 그 우리 보수한테도 그런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고 지금. 한국을 가리켜서 어떻게 씁니까? 영어로 쓸까요? 이 공화국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공화국의 출발점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퍼블릭이에요. 공개념입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로구청 공무원 노조 사무실. 홍세화는 보수와 진보의 교집합을 공익이란 개념에서 찾고 있었다. 공동의 집합이 있는 겁니다. 공집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상대를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경쟁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이 건전한 그 진보와 합리적 보수 사이의 경쟁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이라는 그런 목표의 자체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강연 후 뒤풀이 자리.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여지없이 등장하는 고민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 경제력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상태는 대단히 험악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개인이 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앞으로 이 사회를 참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죠. 왜 그런가? 사회 구성원이 불안한 거예요. 전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면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생존권 차원에 대해서 공동의 그 같이 해결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변하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이 위기가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문열이 한 보수 인터넷 신문의 좌담회 초대를 받았다. 보수 논객을 자칭하는 다섯 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인터넷 신문에서는 4월 창간호에서 한국의 보수를 반성한다는 주제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10대와 20대 젊은 보수 논객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적으로 이 보수는 수구 내지는 심한 사람들은 수구 꼴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만